의원의 복직의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. 오늘 장애인신문 1477호에서 전해드릴 첫 번째 뉴스입니다.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의 1%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 비율로 부여하고 있죠. 그런데 지난해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대상 공공기관 중 52%만이 이 법정 구매 비율 1%를 지켰다고 합니다. 물론 모든 공공기관이 구매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. 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는 총 구매액 22억 원 중 약 4억 원인 18.2%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기도 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오늘 이면 기사에서는 지난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실적과 2023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. 이면 기사입니다. 장애인 선수 5명 중 1명은 최근 2년 내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입니다. 스포츠 윤리센터가 2022년도 체육계 인권 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대상별 인권침해 경험률은 선수가 20.5%, 지도자가 15%, 심판이 13.7%로 나타났습니다. 인권침해 유형 중에서는 이동권과 접근권의 경험, 목격률이 가장 높았는데요. 특히 인권침해를 당한 선수 대부분은 이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그 이유는 익명성 보장에 대한 우려, 보복성 피해,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현장 분위기 조성 등이었습니다.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를 피해자 지원과 신고상담 시스템 구축 등 추진 사업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다음 뉴스입니다. 요즘 지하철이나 대학 도서관, 카페 등에서 전자책을 이용하는 시민과 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. 전자책 시장이 확대돼 독서 환경의 확장을 가져왔지만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배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오늘 이면 기사에서는 국회에서 전자책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소식과 이 논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.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